삼성전자 현재 개인 투자자들 560만 명이 들어가 있는 종목 삼성전자를 마지막으로 좀 분석을 해보죠. 이제 코스피와 네.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네. 네. 어쨌든 시총 1위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7만 네. 1,600원입니다. 그전 8월 20일 날 저점 자리가 7만 2,500원이고 제가 많은 미디어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를 공략했었던 구간이 7만 4,000원 자리였습니다. 네. 근데 그 7만 4,000원 자리에서 7만 7,000원 구간에서는 좀 저항 자리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다시 공략을 할 수 있었던 자리도 7만 4,500원 과 7만 5천 원 자리였는데 네. 이걸 그냥 깨버렸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약손실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7만 4천 원과 7만 5천 원 사이에 반등세는 한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등세에 비중을 대폭 줄이셔야 되고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 전략이 코스피 비슷합니다. 보여줄 때. 네네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를 뭐 7만 원 후반대와 8만 원 고점에 있는 분들도 좀 안타깝지만 만약에 여유자금과 좀 난 느긋하게 삼성전자 더 빠지면 빠진 대로 나 경제활동 하니까 추가 매수로 나 배당하면서 길게 갈 거야. 10년 이상 투자할 네네네. 거야. 네네네. 그런 장기 분들? 투자하시는 네.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워낙 좋은 회사니까 네. 다시 8만 전자, 9만 전자에 대한 희망도 있으니까 네. 그 구간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하시면서 계속 추가 매수로 해서 배당 받으면서 길게 보시고 네. 아니다 나는 트레이딩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반등하셨을 때 7만 4천 원과 7만 5천 사이에서는 비중을 대폭 줄이셔서 추이를 보고 다시 삼성전자가 7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에서 바닥을 체크한 이후에 다시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뭐 호재들이 좀 일부 모락모락 피어날 때 그때 공략하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앞서 네. 우리가 코스피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최악의 경우에 이런저런 네. 악재들이 또 힘을 발휘할 때 뭐 네. 2만 아, 2,700대 네. 예, 2,700, 2,800대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도 좀 가슴은 아프지만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 코스피가 그 정도라면 여기도 7만은 깨진다고 봐야 되는 네네. 거 아닙니까? 일단 기술적으로는 6만 7천 원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아픈 가격 라인이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 지금 6만 7천 원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차트 분석인 네네. 겁니다. 하고 하나의 강보센터장의 분석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이 구간 6만 7천 원 구간이 그 작년 11월과 12월 초에 네. 만들어졌던 구간이 네. 한 4주 동안에 올려갔다가 옆으로 횡보했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바로 삼성전자가 내려오더라도 거기 구간에서는 좀 강력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고 좀 위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또 이 네. 차트 분석에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신다는 분은 바로 뭐 물을 탄다거나 하기보다는 가슴은 아프지만은 네. 예, 6만 8천 원. 여기까지요. 네. 네.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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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김미숙님.